박사님 강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제는 실행. 실행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실행. 지난 시간에 실행을 이야기하려다가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법인제란 유형은 이제 조세 감면 유형하고 조세 비감면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세 감면 유형은 이제 세금을 법인제라는 과정에서 세금을 이월과세 받고 또 세금을 또 좀 면제 받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보고 조세 감면 유형이라고 그래요. 일방법에는 포괄양수도가 있고요. 현물축제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가 다 법에 나왔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속에 다 나와있다. 조특법 32조, 32조, 중소기업간 통합 31조에 다 나와있다. 조세비감면 유형이 있어요. 조세비감면 유형은 일반양은 세금 감면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세금 혜택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양수도 방식으로 상법만 적용하면 다 됩니다. 그 방법도 현물출제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큰 틀에서는 이 범주 내에서 다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전환을 할 때 부동산이 있는 기업이 좀 머리가 아프죠. 왜 머리가 아프냐? 개인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전환하면 소유주가 어디로 바뀌어요? 법인으로 바뀌죠. 법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화가 되면 일종의 판 걸로 보거든요. 양도한 걸로 봅니다. 양도를 하면 사장님 개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가액과 지금 파는 가격의 차이분이 발생될 수 있죠. 양도세를 내야 돼요. 사장님 개인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법인전환을 못하는 거죠. 그 양도세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법인에서 팔 일이 생겼을 때 이때 법인에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세를 한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 내고 나중에 법인에서 팔 때 납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조세 감면 유형의 법인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조건이 뭐냐? 이 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법인으로 넘겨야 돼요. 모두 다. 넘길 때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했을 때 자산이 100억이다, 부채가 50억이다. 그럼 순자산가액이 얼마예요? 50억이죠. 50억이 법인의 자본금이 돼야 돼요. 그럼 법인의 현금이 50억이 있어야 되는 결론이죠. 법인회가 50억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러면 50억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인 전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 현물 부동산이 50억이 순자산 50억에 인정해주는 출자 전환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어디다 인가를 받냐면 법원에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서 신청서를 넣어서 여기 개인 사업자는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50억에서 순자산가액이 50억입니다. 이 순자산가액 50억을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서를 넣습니다. 판사가 그걸 쭉 보고 인가서를 내줘요. 아, 50억짜리 가치가 있다. 그럼 그 50억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자 전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든가 기존 법인에다가 그 자산 50억 이상으로 자본금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의 프로젝트 목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죠. 부동산 취득했으니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 부분을 75% 경감시킬 수도 있어요. 임대업이 아닌 경우,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통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넘겼을 때 취득세 75%까지 감면이 된다. 그래서 큰 줄기는 개인사업자에서도 운영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법령서에 쭉 다 나왔어요. 그럼 법인 설립일로부터 이제 5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양도세 2월 과세를 해줬잖아요. 5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요. 5년간 사후관리가 뭐냐면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있잖아요. 그걸 5년간 처분 금지. 단 50% 이내에는 처분 가능해요. 또 사장님이 취득한 주식 있죠. 주식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처분 금지. 단 5년 이내에는 50%까지 처분 가능하다.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2월 과세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한테 반드시 해야 된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안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안 되는 업종이 뭐냐? 호텔 및 여관업이 안 돼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안 된다. 여러분 다니면서 호텔 및 여관업 하시는 분한테 가서 몇 개 하고 있으니까 법인 전원에서 출자 전원에서 세금 좀 줄여갑시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안 해주니까.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이런 것들, 단란 주점영업 이런 것들은 또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오락, 유흥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안 해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임대업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임대업은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임대업은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의 발기인 순자산가 이상으로 출자하고 3개월 이내에 권리이전을 종결해야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해준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 50% 이상 처분 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사업의 폐지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익소각 주식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소각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때 5년 이내 이익소각 했을 때는 감자하고 했을 때는 50% 이내에만 해야지. 100% 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과세되겠어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받았던 게 다 추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주식 처분, 유상, 무상 감자 다 포함해서 금지다. 사망이라든지 사장님이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어. 사망, 합병, 분할. 가압승계 과세 특례 예상. 가압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 특례를 하기 위해서 주식 줄어드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라고 왔거든요. 취득세도 이제 감면 받을 수도 있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취득세 감면이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를 해놨어요.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면 작년부터서 이제 안 해줘. 취득세금 안 해줘요. 임대 사업자들은 취득세 다 낸다. 본점 소재를 어디로 넣어야 돼요? 과밀업계권이 아닌 밖에다가 설립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해줘야 취득세 3배 중과가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를 자꾸 제한하고 있죠. 주택은 아예 안 돼요. 주택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서 주택은 안 됩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취득세 경감 감면해 주는 게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도 임대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 있을 때 빨리 전환을 해서 자산승계 구조를 가져가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라고 적어놨어요. 포괄양수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순자산가액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본금이 4억이죠. 왜 자본금이 4억이냐면 이 개인사업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4억 정도 언더였다는 소리예요. 그 4억 정도는 사장님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 방식이 아니고 포괄양수 방식으로 가서
갔다. 부동산도 다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세비용이 나오잖아요. 양도세. 이걸 어떻게 하면 정리해 줄 것인가, 안 나오도록 해줄 것인가, 이월과세 시켜줄 것인가 봤으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빼니까 순자산가액이 2억 9,200이다. 이 이상으로 사장님한테 자본금 조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이 이상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괄양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현물출자라고 들어갔어요. 여기는 왜 현물출자로 들어갔냐면 자본금 15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15억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현물출자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5억이란 소리죠. 그리고 여기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려면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물, 그런데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아,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만 들어본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진행을 하면 조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무조사를. 두 번째로는 이거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여드렸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걸 진행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또 세무사님, 회계사님 분들이 이거 진행하다가 현물출자만 진행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 법원 인가 과정에서 거절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다 실패라는 사례를 보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컨설팅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걸 괜히 뭐 하려고 그걸 하시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제 와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왜? 법원에서 거절을 낸 건 뭐냐?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업무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상 프로세스 과정이 미숙해서 거절이 난 건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와전되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사장님들은 현물출처럼 불법이고 뭐 조사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조사를 받는 건 뭐 양도소득세 조사예요. 왜 받을까요? 여기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넘어갔잖아요. 양도세 안 내고 넘어갔는데 이월과세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보면은 그러면 내야 되잖아요. 그 추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숙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그걸 그 일부의 오류를 가지고 보편화 시켜가지고 모든 사장님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게 현물출자예요. 현물출자를 잘만 활용하면요 엄청난 자산 구조 승계 구조에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제가 진행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보증명령 받은 사람이 그걸 재판장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 답변을 잘 넣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다 인가가 나요. 제가 한 것 중에서 인가 안 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보증명령 절차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키거나 재판장이 봤을 때 의심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거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이제 뭐 불법이니 이렇게 이제 와전된다. 이렇게 해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이 순자산이 됐기 때문에 돈 자본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보유, 여기는 뭘로 바꿔졌습니까? 포괄양수와 영업권 평가라는 게 등장을 해요. 포괄양수와 영업권. 포괄양수도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본금 제한 없다 이렇게 됐네요. 자본금 제한 없대요. 1억이든 5천이든.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없다는 의미예요. 부동산이 넘어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고 양도세 이월과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법인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설립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전체 넘겨줄 때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운영했을 때 자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게 바로 영업권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영업권이 높게 나와요. 미래 5년 동안 나올 가치를 현가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영업권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식당을 하시는 뭐 권리금 얼마가 있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곧 바로 영업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업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영업권 사고 팔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영업권을 자가창설 영업권이 있고 매입영업권이 있다는 거죠. 자가창설 영업권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은 기업에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려워지죠. 자가창설 영업권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건 인정 안 해줘. 근데 매입영업권 내가 만들어서 타인에게 팔아서 타인이 사용하면 인정해줘요. 이게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자가창설 영업권이라고 이제 오인을 하는 겁니다. 자, 법인사업자와 제가 지난 시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차이점 설명드렸죠. 자,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했죠.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을 당시에 영업권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어디다 팝니까? 법인사업자다 팔죠. 등기번호 사업자에 팔아서 이 사용을 누가 합니까? 내가 사용합니까? 법인에 사용합니까? 법인에 사용해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입해온 겁니까? 자가창설 영업입니까? 매입영업권이죠. 그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 개념을 잘못 가지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법인 니 꼴로 개인 나가로 생각하니까 자가창설 영업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업권은 매입영업권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영업권은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권이 5억이 나왔다 이거죠. 5년을 매년 5년 동안 나누면 얼마예요? 1억씩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러면 법인에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죠. 그럼 사장님은 5억을 돈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5억 소득이 생긴 거죠. 소득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를 어떻게 내냐면요. 소득세는 사장이 5억을 받았잖아요.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면 60%, 5, 6, 30, 3억을 비용을 인정해주고 2억이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2억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내서 부과하니까 5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2억에 대해서 60% 공제하고 2억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훨씬 소득세가 절세가 되죠. 그렇죠.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도 영업권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 체크하라고요? 영업권을 체크해야 된다. 영업권을 체크하면 바로 법인세 절세 전략과 소득세 절세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거다. 근데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평가하면 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자산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 절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자산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병원 사업자, 개인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 차례 말씀드렸고, 재단 병원 운영하는 또 이사장님, 우리 원장님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해야 되니까 포괄양수 방식으로 갈 건지 현물출자 방식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영업권을 검토해서 넘기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